그니까요.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 그쵸. 몇 부에 같이, 몇 6부? 뒤에 6부. 뒤에 6부니까 일단은 저희가, 열심히 찍어야겠죠. 열심히 하면은, 사실 얘기를 했었어요. 기사가 나오자마자 제가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제가 연락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얘기했죠. 저희 드라마 되게 좋은데 괜찮겠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다, 저는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걸로, 그리고, 물론 굉장히 훌륭한 작품 만드실 거를 저도 응원하겠고요. 네. 그래요. 네. 류준열 씨는 전작에서 호흡 맞췄던 혜리 씨랑 동시간대에 경쟁하게 됐는데 기분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류준열 씨 말씀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따로 동시간대나 이런 것보다도 그냥 전체적으로 우리 전작들 친구들과 함께 있는 어떤 뭐그 채팅방에서 서로 다 같이 응원하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딱히 뭐그 작품만 딱 두고 얘기한다기보다 그냥 뭐 서로서로 지금 뭐 작품 들어가고 찍고 영화도 찍고 드라마도 준비하고 있는 뭐 수많은 그제그 또래 친구들과 그냥 서로 응원의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는 정도라서 딱히 이렇게 뭐 그런 게 없네요. 네, 그냥 같이 응원하고 힘내고 건강 항상 챙기라고 얘기하는 편이라 가끔 다들 이제 바쁜 스케줄이다 보니까 아픈 친구들이 한두 명씩 생기면서 그래서 이제 같이 건강 챙기라고 하면서 뭐 그게 서로 응원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참 훈훈한 채팅방인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질문 예 바로 부탁드릴게요.